어? 내시 말고요. 어. 내시 말고요. 연습은 미리 하고. 자, 염소는 소리 뭐고? 거우트 쓰는 방법? GOAT. GOAT.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OA가 무슨 소리 난다? 오우. 고트가 아니고, 거우트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뭘까요? B하고 D하고 아직도 헷갈리는군요? 이게 B입니까? D입니까? 그래서 뭐예요? 보트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코트겠죠. OA가 O 되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Goat. 계속해서 얘는 햄 쓰는 법. 그렇죠. A가 뭐 중에 뭐 됐어요? Good. 그러니까 연습하니까 Ham. 이렇게 잘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암탉은 소리가 뭐고? 핸 쓰는 법. H-E-M. 그러면 핸이에요. 핸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아, 이거? 이거면 이렇게 써야죠. 지금 선생님 못해요. 이 사람들아. 서희야, 선생님 몇 시까지를 와야 된다 그랬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혜리 어디 가? 일로 와봐, 일단 들어와. 아, 그래? 아, 따라온 거야? 서희는 따라오고, 아, 서희는, 너 일찍 오라 그랬잖아, 내가. 어? 와, 미치겠네. 일단, 이따가, 아, 이건 지금 그걸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그, 다른 요일을 한번 더 와야 돼, 다음 주에. 알겠습니까? 언제 올지 선생님한테 톡으로 가면서 얘기해주세요. 보내주세요. 어? 화요일. 일단 선생님한테 보내놔, 선생님 기억을 못하니까. 예. 자, E가 내는 소리하고 A가 내는 소리. E는 E, 에, 어고. A는 A, 에, 아, 어잖아. 그러면, 헨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헨이고. 헨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헨이겠지. 근데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하고 이거를 구분을 못해, 소리를.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 그럼 얘는, 다음 쓰는 법? 이유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오케이. Gum. 그래서 얘는 이걸로 쓰는 법? I-I-G-O-O. 그러면 2군데요, 2군. 아,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L. 나지 않나요? 그 어디에 L? 그다음 G다 아니지? 네, 그래야지 여기에 이그 으가 되죠. 됩니까? 이거 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 순서를 지키고 잘 기억하라고요. Igloo. 다음 계속해서 girl 쓰는 법. G-R-R-L. 자, 아까 전에 OA가 보내는 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게 굿입니까? 이거 오우 된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IR이 뭐 된다? R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게몇 개가 있어. OA가 뭐 된다? IR이 뭐 된다? EA가 뭐 된다? EA가 뭐 되는지 얘기를 해달라. E나 A 된다 했습니다. 또 까먹죠, 그쵸? Okay, girl. Girl. Okay, 계속해서 얘는 horse 쓰는 법. H-O-R-S-E. 그렇죠. Good. 계속해서 얘는 뭐죠? Ink 쓰는 법. Okay, NK가 뭐 된다 했죠? Ink. 그 다음에 엔진은 뭐 되죠?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이 친구는 쓰는 법? I G
U A N R A A 이 우, 아, 나 소리 나 안 들렸으면 되는 거 됐습니까? Iguana 잘했고요. 계속해서 얘는 Insect. Insect 쓰는 법 I N S S E C K 아 C T C T 그렇죠. Insect가 아니고 Insect예요. 그 소리 빼먹지 마세요. Insect 여기서 얘는 쓰는 법 H A T 쉽고요. 그리고 얘는 gate. gate 쓰는 법 G A T E A가 뭐 중에 뭐 됐어요? A 아 A A 아 어제 A 그렇죠. 오케이 훌륭하게 다음번에도 좀 이렇게 해 오세요. 뭐 합니까? 너는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해서 문제 문제야. 그래서 계산을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한참 놀다 올라가다 한참 놀다 하면 결국은 뒤에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오늘 좀 뛰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래.